5628 번호 쓰시는 분께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종목의 이름은 오픈베이스. 매수한 가격은 3,340원, 비중은 5%입니다. 단기로 들어간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자, 이분 링크도 받으셨겠어요. 주와라고 적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소통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픈베이스 단기 매매하고 계신 만큼 손실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단타 종목의 경우에는. 네, 아 근데 이분은 매매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비중도 적당하고요. 매매 포지션도 단기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딱 잡아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매매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쌤이 전문가 하면서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명 내지는 매수가 비중만 보더라도 그분의 성향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베이스 딱 단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그 화제가 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 역시도 이 데이터 센터 화제와 관련된 반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 또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움직임만 좀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기술적인 움직임 봤을 때 유선형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유선형 캔들이 나온다는 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 추세로 갔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봉상 21선, 21선 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예,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시라고 주쌤은 20선을 파란색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선 구간을 크게 이제 이탈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3,000원 구간대만 잘 지켜준다면 관망 추가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00원 구간을 이탈한다 하면은 최소 못해도 비중 축소하시거나 단기 공략하셨으니까 나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기준을 정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쌤이 오픈베이스는 기준 구간, 3,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탈 여부만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3,400원 돌파 여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니까 3,400원 돌파하지 않으면 그냥 본전권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데이터센터 관련주였습니다. 21선, 3,000원선 지지를 잘 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최대 3,400원까지 목표주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5628님 도움이 오늘 되셨기를 바랄게요.